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최종 선택 이후에 다들 어떻게 되는지. 나와서도 만났어요. 만나서 뭐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몇 번 만났는데 이제 각자 좀 놓쳤던 본인들 삶에 집중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성적인 관계에서는 좀 멀어지고 좋은 친구로 남아있습니다. 네. 연인 사이로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네, 서로 되게 좋은 관계로 아직까지 연락 잘하면서 네, 응원하고 있어요. 설레는 감정, 좋은 감정 많이 느끼게 해줘서 고맙고 너랑 데이트하는 거 너무 좋았고 항상 고마운 게 더 많아. 내가 너한테 선물 많이 줬잖아. 잘 가지고 있어? 그거 내가 왜 버려. 그래, 저거 때문에 우리가 또 혼돈도 있었고. 저희 둘 다 좀 커다래서 잘 걸리나 봐요. 그렇게 둘이만 다닌 것도 아닌데 뭐 끝나고 나서 둘이 봤어요. 나와서도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만나서 카메라 없이 보는 눈 없이 놀러 가자 이래서 놀러도 가보고 뭐 즐겁게 잘 지냈어요.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때 이제 사진도 몇 개 이제 찍혀서 올라오더라고요. 다 알아보셨구나 저 상황.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얼굴 가렸는데 사람들 많은데 가기도 좀 꺼려지고. 요즘은 사람들이 제가 여의도만 가도 의심하더라고요. 너 이누 씨 이러면서. 아, 뭐 사귀는 게 아니고 그냥. 아니, 혹시 계속 맞추라는 얘기일까요? 우리한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누 오빠는 밖에서 봐도 그냥 진짜 이누 오빠예요. 성격도 똑같고. 그게 뭐 잘 지내는데 아무래도 그게 사람들이 너무 알아보시니까 그게 마냥 즐겁게 쏟아내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자주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이제 추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둘이 커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혼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한 것 같아요. 네, 괜히. 네. 김강열? 지금은 김강열. 아까 혼자 서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야? 박지현? 지현아. 만났다는 얘기죠? 만났다는 얘기. 진짜 뛰어왔어. 내가 바라던 대로. 바라는 대로 됐어? 응. 나도. 아니, 우리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많으니까. 의상이 바뀌었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 오, 누구야? 지현 씨. 박지현, 박지현. 이게 누구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한여름을. 이야, 이렇게 지금 인증을 해주네요. 저게 어디야? 너무 예쁘다. 제주도 아니에요, 제주도? 느낌이, 색깔이 제주도인데. 김강렬 오래 기다리네. 어떡해. 뭐 아직도 저래. 지금. 그래서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단 거예요? 네, 뭐 친구예요? 아니면? 나를 잡았다는 거예요? 뭐. 아직도 쑥스러워. 왜? 어디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모르겠어. 올라가자.